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드려봤어요. 어디 살고 싶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물건 그대로 만지면서 그렇게 늙어가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이듦에 있어서 내 집을 만약에 마련하신다면 조금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조금 집 자체를 좀 줄이셔서 그 집에서 평생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해도 손잡이도 좀 낮추시고 싱크대 위치도 좀 낮추셔가지고 유니버셜한 디자인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뭐 타일 같은 것도 좀 안 미끄러지는 걸로 좀 깔아놓으면 더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노후에 죽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와 살 것이냐 물어봅니다. 과거에는요,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이 내 지금의 배우자, 그리고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내 자녀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쭤보면요, 10명 중에 7명이 내 지금의 배우자, 그리고 한 명은 여전히 자녀, 두 명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나의 배우자와 살고 싶다. 아, 그래서 이런 실버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예, 서로 사랑받고 서로 소통하는, 이게 계속 비율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렇죠? 취미 봉사도 좋지만 직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직업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창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진 직업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창직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개념의 질문을 자꾸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창직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직업을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경주에 가면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문화재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해서 문화재 해설사를 하시면서 택시기사를 하세요. 새로운 직업을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기량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창직의 개념으로 한번 도전해보셨어도 좋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업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3년 안에 80% 이상 실패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니어들이 창업했을 때. 그리고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갇혀있는 생활에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건 좋지만 면밀히 따져보시고 이게 과연 내가 100세를 사는데 필요한 사업인가를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왜 하고 싶은가. 가치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은퇴하시는 베이비부머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가장 호황되는 산업이 어디냐면 아웃도어 시장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도 옷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아웃도어가 에베레스트 등정을 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뒷동산도 잘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왜 할 것이냐의 가치적인 부분을 망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다 보면 무조건 그런 준비, 허황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치적인 측면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